자, 이제 어른들의 매운맛 사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납득이 안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성분 사연이고요. 비건씨가 읽어주시죠. 남자친구와 사귄 지 일주일 되던 날 첫 키스를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한적한 공원 벤치였어요. 아, 춥다. 빅스는 안 추워? 아, 좀 쌀쌀하네. 그치, 밤은 아직 쌀쌀하지? 이리 와, 안아줄게. 그렇게 남친의 손은 저의 어깨, 팔, 그리고 허리에 천천히 닿으며 서로의 얼굴이 포개졌죠. 하지만 키스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엔 온통 이게 뭐지? 와, 키스 정말 못한다. 와, 와, 어떻게 이렇게, 야, 정말로 못하는데? 야, 와, 이거 진짜, 야, 이거 언제 끝나지? 야,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남친의 만족스러운 표정과는 다르게 저는 최악이었어요. 그때만 그랬나 싶어 두 번을 더 해봤는데 똑같더라고요. 친구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야, 키스도 잘하고 못하고가 있어? 대체 어떻길래? 일단 시작하면 혼자 흥분해가지고 혀에 힘이 엄청 들어가고 얼굴은 막 침범벅이 된다니까. 더킹 받는 거는 다 끝나고 뿌듯해. 오, 최악. 야, 뽀뽀만 해. 그러게요. 정말 저 어떡하죠? 남친은 항상 픽순아, 뽀뽀해줘 라는 말과 함께 키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필사적으로 피해요. 스킨십을 하면 서로 행복하고 기분 좋아야 하는데 늘 별로니까 키스로 이어지는 분위기를 필사적으로 막게 됩니다. 저희 사이에 이거 딱 하나가 장애물이 됐는데 남친한테 이런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놔야 될까요? 자, 네. 재밌는 사연인데 재미가 있네요. 자, 남친이 키스를 너무 못해서 걱정이라며 납득이 안가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네. 자, 스킨십 어느 정도 중요하십니까? 스킨 저는 50 봅니다. 100 중에 50 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교감 이런 거 영혼적이, 다 필요 없어? 여기 영혼적인 거죠. 아니,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끼리 사랑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50대 50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욕구가 뇌를 먼저 지배하네요, 그럼 비건 씨는? 욕구 얼마나 중요하게 해요? 그치, 중요하지, 중요하지. 너무 중요하지요? 예, 예. 그러면 연애하면서 가장 중요한 스킨십이 뭐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스킨십이요? 저 라디오에서 말 못하겠는데요. 아, 끝? 끝? 예. 아, 끝? 네. 속궁합이라고 얘기하죠. 네네네.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나는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 스킨십이 잘 맞는 거는 네.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너무 좋은 관계인 네네네. 것 같고 네네. 그게 뭔가 연애를 더 뜨겁게 만드는 경향도 그쵸? 있는 것 같은데 네. 키스는 사실 좀 그러니까 키스는 좀 이야기를 하면은 뭐 하려고 했던 얘기 해보자. 그러니까, 네. 속궁합이라 함은 네네. 오, 뭐요? 너가 너무 빨리 뭐 네. 끝난다. 어. 아, 마이크 내려가. 아, 마이크 내려가구나. 뭐, 아, 오케이. 너와 내가 뭐 그러니까 어떤 끊는 점이 다르다거나 뭐 마무리 점이 다른다던가 아니면은 뭐 뭐 그 그렇죠. 알아요. 예. 그 들으시는 분들도 다 알 거예요. 예. 뭐 안 맞는다거나 예. 사이즈가 뭐 이러면은 좀 애매한 아니 그러니까 마음의 사이즈.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사실 조금 그거는 어려운 것 같아. 맞추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에. 어쨌든 이제 스킨십합이라고 해달라. 스킨십합. 네, 좋네요. 스합이라고 할까요? 아니. 오케이. 맞아. 스킨십합이라고 합시다. 에러.